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 이번 대선은 초접점이어서 정말 이 간밤에 잠을 못 자고 이 결과를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경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과 뭐 끝까지 한번 보고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잤습니다. 네, 저도 다 기다리지 못했는데, 자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인으로 됐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 분석을 해오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된다.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세요?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네, 뭐 부동산이든 세제든 뭐든 간에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네. 얘기했던 대로 아마 이제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사실 사례가 있었죠.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원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원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관련 주가들 크게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원전에 관련된 주가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 환경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죠.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쭉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고물가, 저성장, 그다음 실업률의 증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슈 하나로 사실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억눌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제 떨어지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중심에 본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이라크에서 원유 증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네. 이제는 그 부분에서 좀 풀리면서 사실 이제 유가가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들이 반면에 반등했던 모습들이 어제 이제 보여졌고요. 특히 이제 CNBC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항상 모니터를 하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고치로 증가했다. 가장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사실 어제 환경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을 본다 그러면 대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관련된 주가 흐름들 물론 뭐 테마주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처럼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 경제의 가장 큰 영향력은 규제 완화 쪽을 맞춰보면 좋겠다. 그러면 네. 결국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좀 위축됐던 산업이 풀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좀 공약 중에 좀 두 후보가 다 내걸었던 게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좀 활성화였던 네.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한 차례 그 양도세 변경, 그 공약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과연 시장에 유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두 후보마다 사실 좀 특색이 있었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이슈 모두 사실 자본시장 안에서는 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환영할 만 제도들인데요. 사실 양도세 폐지가 이제 거의 윤석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양도세 폐지 부분, 주식 양도세 폐지 부분이 아마 뭐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주식 차액의 그 거래에 대한 세금을 이제 매기는 게 양도세인데 뭐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 20%의 사실 세금을 물리게 되거든요. 이게 3억 원이 넘어가면 25%의 세율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차액이 과연 1년에 이게 뭐 대주주 여건이 돼야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상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철폐가 들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안 좋아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활성화가 거래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양 후보마다 굉장히 그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개인 투자자의 95%가 이제 혜택을 받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글로벌 추세는 이런 주식 양도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거래세를 내리고 이런 추세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추세대로 갈지 아니면은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철폐가 이루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기본 흐름은 이렇게 공약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되든 그래도 주식시장은 좀 활성화가 네, 기대가 맞습니다. 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의 뭐 표심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 보호 완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당선인이 굉장히 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일단 기본 방향은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투자자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그게 기본 방향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대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공매도 쪽입니다. 이제 공매도 개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 처벌하겠다.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매일 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바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보통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하게 되면 사실 계속적으로 급락하는 하향 압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공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걸면서 일시 멈춤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뭐 봤을 때 공매도가 아예 없어져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지는.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가 있대.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본도 보호하되 생각하되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처럼 이제는 규제를 좀 주겠다라는 게 저는 뭐 개인적 판단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자본 시장을 봤을 때도 뭐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는 당연히 공매도가 없어지는 게 마음 좋겠지만은 사실 현재로서는 녹록치가 않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해봤고 또 한 가지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게 사실 물적 분할에 인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회사 상장 금지시키겠다.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 상장주에 대한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덜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대로 흘러갈 것이다 주식시장은. 그런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기 때문에 사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 방향을 이렇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또 실현이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네.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려면 그 이끌어가는 산업들이 좀 맞습니다. 유망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주력으로 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 후보가 이제 대선 전부터 공통점은 뭐냐면 디지털 탈탄소 그렇죠. 벤처 스타트업 쪽이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는 관심 가져주면 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밀어붙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뭐 전기차, 게임, 가상자산, 우주. 사실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과연 이어갈지는 사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이제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다. 반면에 그런 수급들이 어디로 가느냐 역시나 이제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제는 이어질 것으로 이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원전에 대한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적인 것들, 원전과 관련된 원전 산업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본인의 위치가 두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계속 아젠다로 밝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는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전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의 종목들을 유심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게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전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주식시장 내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역대 사례를 보면 과거 1981년 치러진 제12대 대선 이후 총 8번의 대선에서 1년이 지난 후 코스피는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2000년 이후를 보면은 대통령 취임 이후 증시는 대체로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세계 경기와 증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선거 1년 이후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태우 대통령 때는 3저 호황 후반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증시 상승률이 컸고요. 하락률이 가장 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락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국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점에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간밤 유가는 급락하긴 했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FOMC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앞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인 전년 대비 7.9%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긴축 압박도 더 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은 불확실한 변수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려는 산업은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만큼 정책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걸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에 놓고 재생에너지는 보조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원전업계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유럽연합은 EU 택소노미의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녹색 에너지로 분류했죠. 이에 따라 적어도 유럽에서는 원전 건설 시장이 20여 년은 유효하게 됐고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원전 시장은 약 570조에서 840조까지 추산되고 있고요. 이에 우리 기업들도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의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요. 뉴스케일파워의 전략적 파트너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은 SMR의 엔지니어링과 조립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뉴스케일파워의 SMR 프로젝트에서 반응로 설치와 재반시설 건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 엔지니어링도 캐나다 SMR 사업에 참여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데모 플랜트 건설에 나선다는 목표고요. 대우조선해양은 해양용 SMR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정책의 힘이 더해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전 관련한 이야기를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저희도 역시 이제 평론가님과 비슷하게 이 원전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전과 함께 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부동산 네.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건설주 지켜봐야 된다. 사실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미 좀 선반영된 건 아닐까 싶긴 한데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겠습니까? 아, 그 선반영돼도 이게 종목별로 좀 나눠집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아니 윤석열 당선인의 네. 부동산 정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완화, 세제 완화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건축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쪽으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뜨거워지는 게 그러겠죠. 단순히 어떤 건설 뭐 심리가 살아난다 이거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 후보 모두 사실 250만 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당선인도 250만 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또 리모델링 쪽에서 사실 상당한 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완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제 30년 상환인데 30년이 넘어간 이제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이제 공약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은 재건축을 잘하는 건설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건설회사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재건축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회사 중심으로 보셔야지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건설주에 대한 굉장히 심리는 좋아지겠죠. 수급 심리는 좋아지겠지만은 이렇게 재건축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옥석 가르기 할 때 굉장히 좀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의 용적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수직 증축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근데 이거를 수직 증축 해주겠다, 리모델링. 그러면은 사실 또 이것도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뭐 리모델링, 재건축 중심의 어떤 건설회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건설주를 좀 나눠보면 대형 건설사, 뭐 네, 중소형 맞습니다. 건자재 쪽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쪽을 더 살펴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주셨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좀 가상자산 쪽으로도 한번 말씀처럼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포인트에서 본다면 이쪽도 굉장히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인정하는 듯한 당선인의 멘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또 기본 틀이 뭐냐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이거 빼고 다 돼.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상 자산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거티브 규제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거 빼고 다 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는 신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규제 생각 없이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이제는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네거티브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의 어떤 큰 폭이 보폭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던 가상 자산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5천만 원 과세 기준 상향하겠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과 동등하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공약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는 IEO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상 토큰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ICO를 통해서 사실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ICO만 하고 상장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자본만 끌어들이고 폐지해버리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시장이 혼탁했는데 이렇게 IEO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시킨다는 거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정책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환영할 만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NFT 활성화 시장, 자산 디지털 자산 육성, 그다음에 부당 거래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런 어떤 시장도 굉장히 좀 보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하기보다는 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만 관리를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을 좀 좁혀 볼게요. 네. 말씀 속에 많이 녹아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느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바이오 쪽도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네. 윤석열 당선인의 큰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게임 쪽이었거든요. 네. 이제 우주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는 바이오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송과 대덕과 익산을 잇는 신산업 벨트를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제 공약집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원전을 자꾸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바이오 공약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는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에 대한 항만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새 정부 출범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것은 규제 완화 쪽에 좀 맞춰본다라면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풀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후보와 이 당선인과의 차이 바이오에서 나타났으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